하늘에서도 바람에서도 온통 가을 향기가 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틈틈이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11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박호정 권사가 시작하겠습니다. 40일 응답 기도회 3주 차입니다. 벌써 10번의 집회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 응답 기도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응답 받읍시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믿지 않은 남편, 가족, 친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과일 바구니는 복음을 싣고라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과일 바구니를 받고 모든 분들이 바구니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과일 바구니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움 섬김은 박현숙 집사님이 천국 가신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점심을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진대숙 권사님께서 아들 이범규 청년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세상의 왕들이 뽑혀나가고 마하나임의 군대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곳은 여러분의 주향입니다.